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 또 다육이 사랑에 이쁜 아이들이 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착한 가격으로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렇게 달달 무거진 아이들, 네,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쪽에도 많고요. 네,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쁜 아이들 한번 더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매주 토요일 10시에는, 예, 매주 토요일 10시에는 실방이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쁜 아이들, 예,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이 아이가 디스파입니다. 디스파. 오, 이쁘죠? 디스파가 꽃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 이렇게 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벨벳 느낌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털이 붙어 있는 듯한, 예, 벨벳 느낌의 그런 아이인데요. 너무 이뻐요. 예, 가격도 착하면서 이쁜 아이. 디스파입니다. 네, 두수도 꽤 많습니다. 이게 두수가요. 한 둘, 넷, 계속 이렇게 또 분질을 하고 있고, 네, 한 다섯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 막 여섯도 되는 아이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디스파가 이쁜 아이가 있답니다. 네, 한번 이런 아이 키워보시고요. 색깔이 이쁘게 피었죠, 꽃이. 네, 꽃도 지금 피고 있는 아이도 있고, 아직 피지 않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오늘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오, 여기도 이런 아이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루비입니다, 루비. 루비 3두 지금 꽃대 물고 있는 아이, 이 아이는 10,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1두짜리들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2두짜리도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다 5,000원이고, 이 아이 하나만 10,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은 가격표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네. 오, 온슬로우. 너무 이쁘죠? 이 온슬로우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완전 딸딸 무어가지고 핑크핑크한 온슬로우가 들어왔습니다. 묵으면 이렇게 핑크해지면서 이쁜 아이가 이 온슬로우인데요. 층수도 엄청 촘촘해가지고 너무 이쁜 아이가 3,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층이 엄청 촘촘하죠? 예, 네, 완전 묵둥이. 예, 네, 요런 아이가 온슬로우. 오, 엄청 이쁘죠? 오, 너무너무 이뻐요. 얼굴은 한 2두에서 2두짜리가 주로 많고, 1두도 많네요, 1두도. 1두도 좀 많습니다. 예, 2두도 많고, 1두도 막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예, 3,000원입니다. 1두짜리는 얼굴이 엄청 커요. 얼큰입니다, 얼큰이. 2두짜리는 이렇게 얼굴이 좀 작고요. 예, 이런 아이 3,000원에 드립니다. 네, 하월야가, 오, 꽃대가 만발한 하월야가 들어왔는데요. 다 이렇게 자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사이사이에서 목대, 밑에서 자구를, 목도리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월야가요, 이렇게 자구를 잘 올리더라고요. 제가 기른 아이도요, 이렇게 자구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은 한참 이쁘게 아주, 대품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네, 요렇게 하월야가 이쁘답니다. 색깔도 엄청 이쁘게 물들이는 하월야입니다. 네, 다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하월야가 3,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도 무겁죠? 엄청 묵은 아이고요. 네, 여기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네, 누브라가, 와, 두수가 엄청나죠. 이 누브라도요, 색깔이 항상 이 빨간색이,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요. 와, 이게 얼굴 두수가 꽤 많습니다. 한 네두 되는 것 같아요. 네두. 네, 네두, 다섯두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누브라 색깔은 이렇게 빨갛고요. 네, 항상 빨갛고, 예, 가격도 착하면서 이쁜 아이가 이 누브라입니다. 네, 3,000원. 너무 괜찮죠? 예,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가 3,000원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네, 요런 아이 3,000원이고요. 네, 요것도 블루 서프라이즈도 아주 보라보라하게 이쁘게 아주 오목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잘 달궈진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단단하면서 엄청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보라색이 이쁜 아이. 네. 동글동글하게 입을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도 하나에 3,000원. 네, 하나에 3,000원에 왔습니다.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여기는 또 모나미라는 아이입니다. 모나미. 아주 펄감도 있고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모나미.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네, 창 좋아하시는 분도 데려가셔도 되고,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도 데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굴 두수는 이렇게 2두짜리도 많고요. 네,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도 많고, 네, 1두짜리도 있어요, 있기는. 네, 이 아이는 완전 목대, 목,
목도리 밑으로 아주 자구가 잔뜩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큰 풍성한 아이가 3,000원에 이렇게 나와있고요. 모나미 3,000원에 있고요. 와, 마디바가 또 엄청 달달 묵은 마디바가 들어왔습니다. 3,000원짜리가. 와, 끝내주는데요. 아주 딸딸 묵어가지고 색깔이 벌써 이렇게 묵은 티가 나죠. 네, 단수도 높고요. 이렇게 이쁜 마디바를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 너무너무 착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디바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입장도 엄청 두툼하면서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이런 아이 3,000원에 드리고요. 네, 네, 여기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오, 색깔이요. 생장점이 완전 빨갛죠. 오,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생긴 흑장미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빨간 포트긴 한데요. 다 넘쳐 나갔습니다. 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오, 네, 이렇게 좋은 흑장미도 오늘 3,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아르제네요. 아르제. 맑은 톤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아르제입니다. 묵어야만이 이렇게 맑은 톤이 되고요. 피멍이 들어오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3,000원에 있습니다. 아, 2,000원이네요. 2,000원. 네. 이런 아이는 2,000원입니다. 네, 여기 뱀바도 오늘 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뱀바도 있어. 핑크핑크해지기 보이죠? 네, 색깔이 좀 들어왔습니다. 핑크핑크하게. 네, 이런 뱀바도 2,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황금 염자입니다. 황금 염자. 네, 황금 염자도 오늘 2,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샴페인 몇 개 남았네요. 샴페인. 이런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이런 젤리 하는 말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젤리 하고 있어요. 오, 이런 아이들 다 젤리 하고요. 네, 이렇게 피멍도 들어와 있고, 네, 두수는 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자구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말간이라는데요. 와, 엄청나게 자구가 많죠. 네, 이런 아이들이요. 이런 밑에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아이가 아주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6,000원이라고 합니다. 6,000원. 말간 젤리인데요. 예, 우와, 피멍도 엄청 이쁘게 들어왔네요. 이 아이는. 예, 이런 아이들 오늘 6,000원에. 밑에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아이는 아주 핫보트가 아주 꽉 차가지고 넘쳐납니다. 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예,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자구는. 예, 실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완전 젤리 하는 말간 젤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가격도 엄청 착하죠. 6,000원이면.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또 백야라고 합니다. 백야. 네, 백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백야가 6,000원에. 예, 요렇게, 오, 색깔 이쁘고요. 백야가. 너무너무 이쁘네요. 오, 네, 요런 아이. 예, 8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완전 묵둥이입니다. 묵둥이. 예, 요런 백야 큰 보트에 옮겨주면 클 것 같아요. 금방 내. 예, 이런 백야를 6,000원에 드립니다. 예, 색깔도 이쁘고, 네, 요 생장점 부분 녹비친 게 너무 매력있네요. 네, 입장, 가해 입장들은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중간 입장 생장점 부분은 또 녹비친 게 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6,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또 네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 옛날에는 5만원씩 했던 아이. 5만원씩 했던 아이 오늘 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펄. 입장이 엄청 두툼하고요. 이게 지금 보트가 작아서 그렇죠. 네, 큰 보트로 옮겨주면 금방 대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뻐요. 오, 색깔도 이쁘고, 네, 입장도 도톰하고. 엄청 묵은 아이고요. 네, 요런 8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요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오늘 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오, 색깔 이쁘죠? 예, 요 아이는 가르시아. 네, 가르시아가 또 들어왔습니다. 몸값 구한 가르시아. 옛날에 25만원씩 했던 가르시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6,000원에 착하게 드립니다. 예, 6,000원. 너무 다 좋아요. 네, 손톱도 이쁘고요. 예, 입장도 두툼하고, 이런 가르시아를 6,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레드 맘스라고 합니다. 레드 맘스. 망스인가요? 레드 망스. 네, 레드 망스래네요. 망스. 레드 맘스가 아니라 레드 망스입니다. 네, 오늘 이 아이도 6,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 이쁘죠? 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손톱도 이쁘고, 통통한 것도 이쁘고,
레드망스라고 합니다. 엄청 사이즈도 좋아요. 8cm 포트인데요.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단수도 높고요. 네, 단수도 높고 이렇게 이쁜 아이를 오늘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크레용이랑 닮은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크레용이랑 피멍 드는 게 완전히 거의 닮았어요. 네, 크레용을 닮은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보세요. 완전히 피멍이 너무 멋있게 들었죠? 네,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더 크레용이. 크레용하고 닮은 아이가 이름은 또 달라요. 네, 이름은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네, 하데스라는 이런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렇게 피멍이 엄청 이쁘게 들었고 입장을 싹 오므렸죠. 완전히 봉황필로 오므린 이런 하데스라는 아이가 가격 엄청 착한 가격 5,000원에 들어왔습니다. 5,000원.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완전 피멍이 아주 엄청 이쁘게 들은 이런 아이들. 예, 크레용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5,000원에 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는 또 이런 또 창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엄청 두툼한 입장이 매력 있습니다. 네, 라인은 또 빨간 라인을,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통통한 게요. 와, 엄청 통통하죠? 완전 떼지입니다, 떼지. 네, 요런 아이들. 오늘 8cm 보트에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는 요런 야생, 예, 멕시코 야생 마리아인데요. 오늘 3,000원? 요 3,000원이야? 5,000원이야? 5,000원에 있습니다. 예, 요런 아이 5,000원에 있습니다. 5,000원. 8cm 보트에, 예, 야생 마리아 5,000원에 있습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요. 네, 요 멀로가 있는데요. 멀로, 오렌지 멀로. 엄청 커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네, 이런 오렌지 멀로가 20cm는 살짝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쌍두로 돼 있는 군생인데요. 엄청 옛날에는 요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한 4, 5만원 했을 텐데 오늘 착하게 나왔습니다. 2만원. 2만원에 나왔습니다. 오렌지 멀로인데요. 쌍두로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 2만원에 있습니다. 분을 엄청 발라가지고 완전 묵은 티가 납니다. 예, 묵어서 아주 뽀사시한 이런 아이를 아주 엄청 착한 가격으로 2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사이즈가 살짝씩 다를 것 같아요. 얘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빠르게 주문하시면 이 아이 먼저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2만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또 석영이라고 합니다. 석영.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석영도 들어있는데요. 모주 가운데 있고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네, 석영이 아주 사이즈가 한 20c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좋은 이런 석영도 오늘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이게 두 개 있네요. 두 개. 네, 석영은 두 개 있습니다. 2만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라즈베리 아이스. 오, 엄청 뽀사시 분을 바르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인데요. 네, 오, 입장도 엄청 두껍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큰 모주 있고, 가운데 큰 모주 있고, 자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한 6두가 달려있네요. 6두, 7두 달려있는 것 같아요. 3두, 4두, 5두, 6두, 7두. 네, 7두 달려있는 라즈베리 아이스를 오늘 2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이 보트 자체는 한 20cm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는 20 넘어가는 아이. 이 아이는 2만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네, 이 아이는 메두샤라고 합니다. 메두샤. 메두샤라는 하월시아죠. 하월시아. 네, 하월시아인데,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갑니다. 화분이, 이런 또 트임 공법으로 만들어진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큰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 메두샤 금입니다. 금기가 있죠. 네, 이 아이는 분포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식물 사이즈는 한 15cm 가량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화분이 엄청 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네, 이런 하월시아 아이들은 화분이 크면 크면 큰 대로 그대로 아주 가득이 채워지는 아이죠. 네, 번식력이 좋아서 화분 가득이 금방 찹니다. 네, 오, 너무너무 이쁜.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은 아이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뭔가요? 이 아이는 철화인데, 엘쿠온 금철화라고 합니다. 네, 엘쿠온 금철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지퍼로 쫙 엮였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로 쫙 엮였죠. 금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금기가 있는 이런 아이는 가격이 안 적혔네. 만 원? 그렇게 싸게? 예, 만 원에 하드라라고 합니다. 만 원에. 18cm 보트에 거의 깍 이렇게 차 있는데요. 한 18cm여도 한 13cm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를 오늘 만 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네, 품어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또 마디바죠. 마디바. 마디바 분포화 25,000원 이렇게 나왔네요. 이 화분이 멋있어요. 화분이. 화분도 멋있고 네,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 아이. 아주 짱짱 묵은 아이. 네, 프릴도 멋지게 들어있고 네, 이런 아이. 마디바. 이런 하나만도 옛날에 같으면 한 3만원 했죠. 네, 오늘 분포함으로 25,000원에 있습니다. 분포함 25,000원에 있고요. 뭐죠, 이거 부용이지, 부용. 언니 부용이지? 네, 부용인데요. 이 아이는 이런 화분에 들어있어요. 애운분 화분 같이 돼있, 애운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고급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얼마요? 15,000원요? 완전히, 네, 완전히 득템입니다. 이 아이 식물값만도 15,000원 할 것 같은데요. 이 아이,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15,000원 드리라고 합니다. 네, 부용입니다. 부용. 입장이 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라인 끝으로는 이렇게 입술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고요. 네, 부용이 또 꽃이 피면 이쁜 꽃이 피죠. 네, 이 아이는, 부용은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또 백봉인 것 같은데, 백봉. 네, 백봉 군생입니다. 얼굴 3도 군생인데요. 네,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자연 군생. 화분도 엄청 고급진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롱 화분에. 화분값만도 몇만원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분포함해서 3만원. 네, 요 식물값만도 그 정도 되겠고요. 요 화분도 엄청 고급진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는 요 백봉은 3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미니벨인데요. 미니벨 엄청 이쁘게. 예, 문이 들었습니다. 오, 너무너무 이쁘죠. 이 미니벨이 이렇게 물들면 이쁘답니다. 네, 여기 농화분에 아주 잘 아주 어울리게 심어놨습니다. 예, 화분도 엄청 고급스러운 화분에. 네, 화분이 좀 나갈 것 같아요. 뒤에 향기분이네요. 향기분. 우와, 향기분의 미니벨입니다. 25,000원. 우와,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 화분이. 예, 화분이 너무 고급진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화분값만도 25,000원 이상 할 것 같아요. 네, 요런 미니벨이 있고요. 2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둥근잎 비치울이 되죠. 네, 롱 화분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긴 농화분입니다. 이렇게 롱 화분에 둥근잎 비치울이 돼 동그라미가 한 6두 달려 있어요. 6두. 네, 3만 원에 있습니다. 3만 원. 네, 이렇게 있는데요. 3만 원에 있습니다. 네, 둥근잎 비치울이 돼 3만 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둥근잎 요 아이가 1번. 이 아이는 2번. 이 아이는 3만원, 이 아이는 35,000원. 네, 이 아이는 35,000원. 이 아이는 35,000원인데요. 두수도 많고요. 두수도 많고, 화분도 엄청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화분에.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 이 둥근잎, 이 아이는 3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분포함으로 홍매화인데요. 홍매화. 네, 홍매화인데, 엄청 머리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가지가. 네, 머리 두수가 엄청 많고 화분은 또 농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화분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수영이 멋있어요. 라인 끝으로는 핑크색으로 물도 이쁘게 들었죠. 네, 요런 아이인데요. 오늘 3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분포함으로 3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여기가 또 이런 아이가 들어있는데요. 우와, 특이하게 생긴 테크라라는 아이입니다. 에스테크라. 예, 이렇게 탑돌이죠. 네, S자로 탑을 쌓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S자 모양입니다. 예, 탑 쌓는 모양이요.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서 에스테크라라고 했나 봐요. 꽃이 핀 것처럼 생장점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큼직한 예, 아이는 에스테크라라는 아이인데요. 화분도 이런 화분인데 예운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운분일까요? 네, 밑에 한번 볼까요? 오, 애운분인 것 같아요. 우와, 큰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는 거 보니까요. 애운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분 포함해서 오늘 에스테크라를 25,000원에 드립니다. 25,000원. 완전히 이 화분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에스테크라 25,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델이라고 합니다. 아델. 짠짠한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델 철아인 것 같아요. 철아. 네,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오, 엄청 묵은 티가 나고요. 화분은 또 이런 농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농화분에 아델이 들어있는데요. 가격 분포함으로 25,000원입니다. 25,000원 아델이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에일린인데요. 엄청 묵은 아이가 또 있습니다. 와, 에일린이 요렇게 묵었어요. 네, 요렇게 꽃송이가요. 이렇게 달달 묵어가지고 이렇게 멋있어요. 완전히. 네.
삼별기처럼 되죠. 나중에는 오 단단하게 잘 묵은 에일린입니다. 두수거도 많고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와, 이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25,000원. 에일린 군생 분포안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룬데리죠. 룬데리 화분, 요런 화분에 이렇게 룬데리가 엄청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색깔이 완전히 보라색이죠. 네, 이 아이는 15,000원에 있습니다. 룬데리 분포안 15,000원. 네, 요렇게 오 이쁘죠. 네, 요런 아이 15,000원.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네, 요런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 너무 이쁘네요. 엄청 묵은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가요. 이렇게 꽃송이가요.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져가지고 완전히 이 블루 엘프 같지 않죠. 완전 산딸기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게 예, 잘 키워놨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건강한 목대입니다. 네, 요런 화분은 또 이렇게 애운분에 들어서 도엔도분에 들어있죠. 네, 이 아이는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 블루 엘프 18,000원. 분 하나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 18,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네, 집시 군생인데요. 이 아이도 엄청 달달 무거워서 꽃송이가 아주 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오, 꽃이 너무 이쁘죠? 완전히 꽃다발 같아요. 네, 꽃이 핀 것 같아요. 네, 집시 군생인데요. 화분은 요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2만원에 나왔습니다. 예, 2만원에 있고요. 네, 2만원에 집시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덕양 갈매기가 있는데요. 오, 너무너무, 예, 또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고, 놀놀이, 예, 이쁘게 물들어있는 요 덕양 갈매기를 화분도 엄청 고급스러운 이렇게 롱 화분에 잘 어울리게 식재가 됐습니다. 네, 요 아이는 분포함에서 18,000원에 있습니다. 18,000원. 예. 이렇게 분포한 18,000원에 있고, 네, 여기 탐레드 염자 금입니다. 탐레드 염자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이쁘답니다. 이 아이는 물들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꽃송이 같이. 완전 꽃송이 같죠? 네, 이 아이는, 이 아이도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는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티지아. 엄청 달달 묵은 네티지아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화분, 요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2만원에 있습니다. 네티지아가 이렇게 있고요. 매직젠 골드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와, 이쁘죠? 완전히 토어 화분에, 예, 이렇게 호리병식의 화분에 이렇게 멋있게 식재가 됐습니다.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요. 노란색 꽃이 핀 것처럼 이쁘게 생겼죠? 매직젠도 오늘 분포함에서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너무 착하게 나왔네요. 네, 요렇게. 예. 꼬리병 모양의 아주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분포함 2만원에 있고요. 네, 여기 네티지아인데요. 네티지아는 선이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선이분. 네, 선이분에 들어있는데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가격표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이 아이는 25,000원에 있습니다. 선이분 하나만도 2만원이 넘는 화분입니다. 네, 선이분 하나만도 이렇게 큼직한 화분인데요. 이렇게 선이분이죠. 네, 요 화분에 이렇게 네티지아가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진 요런 아이가 2만원에 있습니다. 25,000원이었던가? 네,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화분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티지아 요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2만원이고요. 네, 주문하실 때는 네티지아 2만원짜리를 주문하시면 요 아이가 가고 네티지아 25,000원짜리 주문하시면 요 아이가 갑니다. 네, 요 아이는 글램핑크가 있는데요. 글램핑크. 네, 따글따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잘 달궈진 글램핑크가 있는데요. 가격표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네, 벤바디스가 이렇게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온 벤바디스가 있는데요. 2만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짜리고 요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자구가 두 개 달려있는 예, 요런 뱀바는 15,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랑 요 아이 예, 요 엄청 커요. 보트 자체만도 17cm 보트인데요. 거기 꽉 차있죠. 네, 요 아이가 제일 자구는 또 많이 달렸네요. 네, 요 아이는 두 개 달려있고 얼굴이 커서 금방 또 자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예, 15,000원에 두 아이는 있고요. 요 아이는 묵은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멀로철화가 있습니다. 멀로철화. 요 아이는 멀로철화인데요. 요 아이 대품입니다. 요 아이는 20cm 넘는 포트에 들어있는 요 아이는 5만원에 나왔습니다. 5만원에.
언니 이거 멀로처럼 작은 거 얼마예요? 15,000원. 유아이 15,000원. 14cm 15,000원에 있습니다. 지퍼로 쫙 엮여 있고요. 네, 요렇게 있는데요. 요 세 아이는 15,000원이고 요 큰 대품은 5만원에 나왔습니다. 멀로처라 한번 키워 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비욘세 무지개 금이죠. 비욘세 금. 예, 비욘세 금이 있는데요. 7,000원에 있습니다. 군생으로 돼 있고, 네, 얼굴 두수는 2두에서 3두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3두. 돌기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 있고, 네, 3두에 또 있는데 요 아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얼굴 두수가. 네, 뽀트마다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도 3두 이상인 것 같고요. 네, 요렇게 있는데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비욘세 무지개금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나나 후쿠 미니가 있는데요. 두수 엄청 많습니다. 두수도 많고 묵은 아이입니다.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엽 정리하면 여기 하엽 정리하면 목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 17cm 보트에 들어있는 요 나나 후쿠 미니는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10,000원에 드리고요. 여기 연봉인데요. 연봉이 얼굴 두수 한 4두로 돼 있는 연봉 건강해 보이는 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10,000원에 있습니다. 적심 자리는 있어요. 적심 자리는 있는데 요 아이 10,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나나우쿠 엄청 큰 대품이 하나 있는데요. 사이즈가 한 20cm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요런 큰 대품 나나후쿠 미니는 얼마인가요? 이 3만원에 있습니다. 3만원. 네,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요렇게 잔잔한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이런 나나후쿠는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펀킨이죠. 펀킨. 펀킨이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군생으로 돼 있는 대품입니다. 대품. 이 보트 자체만도 한 20cm가 넘는 보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두수 엄청 많게 이렇게 펀킨이 이렇게 네 개 있네요. 4개 있는데요. 가격은 22,000원에 드립니다. 22,000원. 이렇게 두수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있는데 22,000원에 드립니다. 펑킨이 있고요. 네, 여기 둥근잎 비치 후리대가 있는데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 철화에서 풀린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잔잔한 얼굴들이 풀려 있어요. 네, 이런 아이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이도 있고 여기는 완전히 밑에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25,000원에 드리고요.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덕양갈매기에 하나가 있는데요. 18,000원에 있습니다. 덕양갈매기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홍매화 엄청 멋진 아이. 요 수영도 멋있고 이 홍매화 하나가 있는데요. 35,000원이네요. 3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줄리아나 핑크 철화입니다. 오, 엄청 색깔이 이쁘죠. 완전히 피멍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아주 빨갛게 물도 들어있는 요 줄리아나 핑크 철화. 예, 네, 완전히 엄청 달달 보겠죠? 네, 요런 아이를 오늘, 20,000원에 드립니다. 20,000원. 사이즈는 이거 지금 한 18cm 가량 될 것 같습니다. 18cm. 보트가 18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20cm 보트. 네, 이렇게 있는데요. 20,000원에 지고요. 네, 요 아이가 휴밀리스죠. 휴밀리스. 네, 휴밀리스 이렇게 다산인데요. 밑에 자구가 잔뜩 달았어요. 네, 다산이라서 밑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이런 휴밀리스가 있습니다. 보트 18cm 보트에 이렇게 두수 많게 들어있는 아이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휴밀리스 딸딸 묵히면 엄청 이쁜 아이죠. 네, 여기 하나는 큰 사이즈인데요. 이 보트 자체만도 20cm가 넘는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이 아이는 25,000원에 있습니다. 25,000원. 네, 이렇게 큰 대품은 25,000원, 좀 작은 사이즈는 18,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엘레강스죠. 네, 엘레강스. 일본 엘레강스입니다. 일본 엘레강스. 이렇게 피멍도 멋지게 들어와 있고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층수가 촘촘하게 이렇게 잘 묵은 아이인데요. 두수는 3두가 있는가 하면 요 아이는 4두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더 많은 것 같고 네, 요 아이는 더 많은 두수가 여기는 4두네요. 4두. 이런 엘레강스를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금입니다. 노우금. 네, 노우금이 있는데요. 엄청 머리 두수 많게 나온 이런 노우금이 있습니다. 두수가 둘, 넷,
여섯두인 것 같아요. 여섯두. 네, 이런 묵은 아이고요. 네, 색깔이 핑크핑크하게 들어왔죠. 네, 이런 노우금이 있고요. 이 아이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 네, 이런 노우금 12,000원에 있고요. 네, 핑크핑크하죠. 네,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엄청 사이즈 큰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화분 자체만도 한 20cm가 넘는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네요. 12,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스노우볼인데요. 분도 뽀샤시 올리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네, 이렇게 물은 또 살짝 보랏빛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네, 요런 스노우볼. 요 아이는 머리 두수 엄청 많고요. 두수가 한 4두. 요 아이는 4두인데 요 아이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도 4두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12,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수련철화죠. 수련철화. 네, 이런 수련철화가 나와 있습니다. 네, 수련철화가 10,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 물들면 진짜 묵으면 이쁜 아이죠. 분을 뽀샤시 올리면서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네, 지금은 살짝 분이 좀 덜 올라왔습니다. 더 묵어야지 분이 올라오면서 이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10,000원에 오늘 착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쌩얼도 달려있고 여기도 쌩얼이 있고 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 10,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그린이죠. 하이트 그린이. 네, 하이트 그린이가 짤막하게 잘 다져졌고요. 이렇게 분지들을 다 했어요. 얼굴들이 다 분지했죠. 우와, 이쁘네요. 네, 분도 엄청 올렸고, 네, 이쁘게 분지를 하고 있는 이런 하이트 그린이. 요 아이도 엄청 분지해서 머리도 수 많습니다. 엄청 착한 가격에 7,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7,000원. 예, 요 아이 밑에 열어보면요. 하엽이 있을 것 같아요. 목대도 있을 것 같고. 네, 하엽 정리할 때는 숟가락을 반대로 긁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 아이 7,000원으로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하이트팜 철화인데요. 하이트팜 철화입니다. 네, 이렇게 철화. 하이트팜 철화. 오늘 20,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딸딸 묵은 아이고요. 완전 돌덩이 같아요. 네, 이런 하이트팜은 20,000원. 오늘 20,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매직젠 골드 철화죠. 네, 매직젠 골드 철화. 요렇게 색깔이 하얗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오, 너무너무 이쁜 아이. 쌩얼이랑 싹 있어요. 쌩얼이. 네, 군데군데 쌩얼이 달렸고 이렇게 빨갛게 물도 이쁘게 들어오고 있는 매직젠은 오늘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이부금이라고 합니다. 이부금. 예, 네, 금기가 이쁘게 잘 보이죠. 이부금이 있는데요.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부금 15,000원에. 요 아이도 15,000원. 두 개 있네요. 네, 요 아이가 고사홍 철화에서 풀린 아이인데요. 고사홍에서 철화에서 풀렸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죠. 그래서 네, 요런 고사홍 철화 풀린 아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많고요. 여기 부분은 철화가 아직도 안 풀리는 철화도 있어요. 네, 두 개 있는데요. 12,000원입니다. 네, 요 수영금인데요. 수영금. 네, 수영금은 살짝 이렇게 노스쿤적 같은 게 좀 약간 있죠. 네, 요 아이도 살짝 있어요. 있기는. 근데 새로 올라오는 생장점 부분에서 올라오는 속살은 엄청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7,000원에 드립니다. 예, 7,000원. 요 아이도 살짝 노스쿤적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있는데요. 네,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호빗 당인이 있습니다. 요 14cm 포트에 호빗 당인인데요. 밑에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 아이는 8,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파스텔 군생입니다. 파스텔 군생. 색깔 이쁘게 물들었죠. 네, 이렇게 파스텔 이쁜 색깔을 내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두수는 한 4두 되는 아이도 있고 여기도 4두네요. 두 개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두 개 있고 15,000원에 드리고요. 오, 여기 세 개 있네요. 여기까지 세 개. 이 아이는 와, 여기는 두수가 이렇게 철화에서 풀린 것처럼 쭉 이제 와, 이 아이 괜찮네요. 이 아이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파스텔 철화도 있어요. 파스텔 철화. 오, 이쁘죠. 파스텔 철화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예, 네, 초코 젤리입니다. 초코 젤리. 네, 이런 아이는 5,000원으로 해드리고요. 예, 여기가 또 러우입니다. 러우 군생. 철화에서 풀렸어요. 군생이 된 아이. 이런 아이는 4,000원에 드립니다. 색깔이 이쁘게 들어왔죠. 네,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이 러우 철화에서 풀린 아이. 예, 이런 아이 그냥 4,000원.
많이 아니고 4,000원에 있습니다. 엄청 착하죠. 네. 요 아이가 페로 독수입니다. 페로 독수.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두 수도 많죠. 둘, 넷, 여섯, 7두고요. 요 아이도 둘, 넷, 여섯 두, 7두. 예, 요 아이는 떨어질 것 같아. 오, 깨졌네. 그러면 예, 7두로 돼 있고, 요런 아이는 큰 얼굴은 4두로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양로금입니다. 양로금. 예, 양로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짤막하게 잘 다져진 양로금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얼굴 2두씩 돼 있는 요런 양로금이 있는데요. 오늘 요 아이를 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수가 3두짜리도 있어요. 네, 8,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코너가 있는데요, 코너. 네, 코너도, 이런 아이들 10,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죠. 네, 이렇게 하트 모양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네, 이런 아이들 10,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엘리세라는데요. 요 아이가 진짜 꽃피면 이쁜 꽃을 핀답니다. 겹꽃으로 피는 아이인데요. 네, 꽃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두수도 많고. 네, 두수는 지금 분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지하면 두수가 한 얼굴에서 막 세 얼굴까지 나오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10,000원에 있습니다. 엘리세 10,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차오바니에도 엄청 두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죠. 네, 이런 아이 10,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가 수련입니다. 수련. 분을 또 버섯이 올리고 있죠. 네, 이렇게 묵어야만이 이 분이 올라오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분이 올라오고 있죠. 수련. 오늘 8,000원에 드립니다. 네, 12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수련은 8,000원에 있고요. 네, 요 미니마가 있는데요. 미니마. 얼굴 두수가 꽤 많습니다. 분도 뽀샤시 올렸고. 둘, 넷, 여섯, 여덟, 9두로 돼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12두로 돼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런 미니마는 오늘, 7,000원이었던 건가? 가격이 안 나와 있네. 미니마 얼마였죠? 8,000원이었는데. 7,000원에 있습니다. 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이렇게 짤막하게 잘 다져지고 돌덩이 같이 단단한 레드콘 5,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5,000원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덕양갈매기가 두 개 있네요. 여기 덕양갈매기. 네, 10,000원에 있습니다. 여기 덕양갈매기는 10,000원이고요. 네, 여기 염자, 꽃피는 염자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네, 꽃피는 염자.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꽃피는 염자가 시집을 많이 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멀리서 보면 이 정도입니다. 꽃대를 다 물고 있고요.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꽃이 지금 이렇게 폈죠. 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정도고요. 네, 꽃피는 염자 언니, 25,000원이죠? 이 아이. 네. 네, 2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오, 요 아이가 이쁘죠. 요 아이 노우금입니다. 노우금. 노우금 오늘 요 아이는 14,000원짜리입니다. 14,000원. 핑크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는 노우금 14,000원에 있고요. 네. 네, 요 아이가 뭘까요? 스노우볼인 것 같은데 이름표가 없네요. 네, 여기는 TM입니다. TM. TM이 요렇게 7,000원에. 얼굴 2두짜리는 7,000원. 1두짜리가 있는데요. 1두짜리는 6,000원. 네,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네, 10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요런 아이는 6,000원. 이렇게 2두짜리는 7,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이렇게 수박선인장이죠. 이 수박선인장은 이렇게 두수도 많은 수박선인장이 있는데요. 1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소정선인장도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두수가 많게 돼 있는 요 소정선인장도 1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요 아이 5,000원에 있습니다. 스파이시 5,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플로리디티입니다. 플로리디티. 네, 요렇게 두수가 둘, 넷, 다섯 두. 여기는 둘, 한 4두.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엄청 빨갛게 이쁘게 물들었죠. 네, 보트는 20cm 보트인 것 같아요. 네, 보트는 20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플로리디티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오, 착하죠. 오,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탱탱해가지고요. 엄청 건강한 얼굴로, 큰 얼굴로 한 5두 돼 있는 것 같고, 네, 거의 다 큰 얼굴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가 또 파스텔 대품인데요. 네, 파스텔 대품입니다. 이렇게 큰 대품인데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네, 목대가 엄청 꿀목대로 있는 파스텔 요 두 개 있는데요.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퍼스픽입니다. 퍼스픽. 이렇게 두수 많게 돼 있는 퍼스픽도 오늘 아이가 얼마더라? 15,000원에 있습니다. 15,000. 세 개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이거 청키인가요? 언니 이거 청키예요? 온종 청키라고 합니다. 네, 온종 온종 청키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수가 엄청 많고요. 네, 화분이 또 고급스러운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 화분값만도 한 2만 원 이상 한다고 합니다. 네, 화분이 여기에 뭐 직인이 있는 화분이네요. 이거 무슨 직인인가요? 네, 이런 화분인데. 이 분포함에서 4만원에 지리라고 합니다. 분포함 4만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는 할로윈인데요. 15,000원에 있습니다. 통판입니다. 요 아이 통판. 네, 할로윈 이렇게 생긴 아이는 15,000원. 네,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15,000원짜리가 있고요. 요 아이랑 요 아이 통판이죠. 완전 너무 좋습니다. 봄 되면 꽃이 아주 색깔 물들면 진짜 이쁘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생얼도 많이 풀려 있고요. 통판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 할로윈은 15,000원에 있고 요 아이는 분포함으로 있는데요. 분포함으로 3만원? 예, 3만원으로 해드립니다. 이 분포함은 3만원에 있습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한 30cm는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3만원, 뒤에 있는 아이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7,000원이요? 보톡스 미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톡스 미인인 것 같습니다. 보톡스 나울인 것 같아요. 아주 통통한 보톡스 나울은 7,000원이요? 7,000원? 보톡스 나울 이 아이는 7,000원으로 해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 요렇게 생겼는데요. 일본 오베사가 엄청 몸값이 액땡에서 들어가서 보면요. 엄청나게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네, 이런 일본 오베사. 예. 요즘에 오베사가요. 요 정도 사이즈면 일반 오베사도요. 한 5만 원 이상 7만 원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런 사이즈면. 네, 요 아이 엄청 착하게 이게 일본 오베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오베사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55,000원에 있습니다. 일본 오베사 55,000원이고요. 네, 이 사이즈는 한 11cm 가량 나옵니다. 네, 여기는 요 아이가 하이트팜 철화입니다. 하이트팜 철화. 오, 삘 받아가지고요. 엄청 이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삘 받았어요. 뽀샤시 분도 올리면서 이쁘게 크고 있는 요, 하이트팜 철화가 두 개가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는데요. 오늘 75,000원인데, 오늘 7만원으로 해드릴게요. 7만원으로 두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까르띠에 철화인데요. 풀려가지고 쌩얼이 된 아이인데요. 5만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 물들면 엄청 보랏빛으로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 철화가 살짝, 여기에 부분에 철화가 살짝 엮여있고 다 생얼로 풀렸습니다. 보트는 22cm 보트에 가득이 차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다 시집을 갔고 이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백하라 철화죠. 백하라 철화. 네, 백하라 철화 하나가 남았는데요. 오, 요렇게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네, 요 아이 꽃피는 염자가 지금 꽃을 다 폈어요. 요 아이가 꽃이 다 폈습니다. 와, 꽃이 안 바랬죠. 네, 요렇게 꽃피는 염자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3만원짜리는 요 아이는 아주 이제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요 아이는 데리고 가시면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지금 활짝 폈어요. 요 아이 데려가시면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돼 있는 요 꽃피는 염자 3개는 3만원에 있습니다. 예,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엄청난 또, 벤바디스 대품. 네, 벤바디스 대품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대품입니다. 요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가, 어마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대품은 한 제가, 요 정도 대품은요, 10 얼마씩에 판매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는
6만원짜리를 오늘 5만원으로 또 세일까지 해드립니다. 이렇게 멋있는 제품인데요. 네,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한 40cm, 40은 안 될 것 같고, 한 30몇cm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제품입니다. 모주가 가운데 있고, 삥둘러 자구 엄청 달려있는 요, 벤바디스. 밑에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구 또 나오고 있고, 이렇게 대품입니다.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